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의 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봉투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강아지 6마리 가운데 2마리가 오늘 숨졌습니다. 태안동물보호협회는 탯줄을 달고 구조된 어린 강아지들이 저체온증과 청색증을 넘기고 회복 중이었지만 경기도 남양주의 임시 입양처로 이동을 준비하던 중 2마리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협회는 강아지를 유기한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